계속되는 2세트 대결입니다. 김태용과 조일창 선수 대결을 펼치는데 최근 경기만 살펴봤을 때 조일창 선수가 압승이에요. 3연승 달리고 있죠. 자, 예, 상대 전적에서 조일장 선수가 확실히 앞서고 있기 때문에 네. 아, 조일장이 김태용 천적이 아닌가 네. 이런 얘기까지 슬금슬금 나오고 있거든요. 김태용 선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만한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저그를 잘 잡는 프로토 중에 한 명 김태용 선수가 조일장 선수만 만나면 잘 가져요. 네, 3연승 플러스 최근 비공식전이었던 프로리그 챔피언십에서조차 김태용 선수가 조일장 선수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네. 그만큼 조일장 선수는 김태용 선수가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대로 그냥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최근에 타워크로스에서 2009년 3월 3일에 또 패배란 기록이 있죠. 네. 자, 김태용 선수 입장에서는 자, 이번 경기에서 조일장 선수 잡아내고 뭐 그전 경기에서 나는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진 거다 그런 거 보여줘야 돼요. 네, 이 정도면은 의식하는 건 당연한 예. 것이고 짜증이 납니다. 그렇죠. 왜 자꾸 조일장과 만나면 질 것인가 질 것이란 예. 말이냐 이런 예. 얘기를 김태용 선수가 이런 생각 충분히 할 거예요. 그렇죠. 실력으로 밀린다라고 뭐 말할 수 없게 만들어줘야 돼요. 예, 이번 시즌 성적도 좋고 그리고 뭐 기량 자체도 지금은 저그전 기량이 약간 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를 받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예, 어느 정도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게 김태용 선수입니다. 확실히 SK텔콤 T1의 주축 프로토스 라인만큼의 라인이라고 얘기를 해도 될 만큼의 어떤 실력을 네. 최근에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많이 이겼었던 조일장 선수를 맞상대하면서도 이 에이스라는 명찰이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경기 네. 운영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겠어요. 프로리그 내에서는 SK텔콤 T1 최강의 카드예요. 네. 6승 1패. 6승 1패 정말 승률이 좋은 게 김태용 선수의 가장 큰 장점이죠. 아주 뭐 누구처럼 뭐 40경기 50경기 나오진 네. 않아도 김태용 선수 나왔다면 이렇게 고승률을 보장한다는 거 팀에게 가장 필요한 카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에 맞선 조일장 선수 1경기에서 패배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김태용 선수 잘해줘야 돼요. 네, 많이 나오고 있진 않지만 2승 2패 승률도 뭐 확실하게 4승 무패도 아니고 3승 2패도 아닙니다. 하지만 김태용 선수와 만났다면 그만큼 자신감이 상승하는 조일장 선수이기 때문에 네. STX올의 벤치 입장에서는 엔트리가 딱 나왔을 때 아 이거 성공했다 이거 스타핑했다라고 생각을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조일장 선수 뭐 최근의 성적이 그래도 좋지는 않습니다만 상대 정적 면에서 김태경 선수보다는 좋기 때문에 우리 이 두 번째 경기 기대를 한번 걸어봐야 되는 겁니다. 네. 자, 1경기, 2경기까지 SX올이 내주게 되면은 세 번째 경기 자칫 잘못했다 0-3으로 끝나면서 3연패 빠질 수가 있거든요. 자, 1라운드 시작할 때 분위기 좋았던 SX올이 그 분위기 쭉 이어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맥없이 끊기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김구현, 김란 선수가 에이스이긴 하지만 분명히 좀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는 무난합니다. 이 가족 네. 아, 이 패밀리가 똑같은 옷 입고 야 정말 좋아하네요. 아 행복해 보입니다. 저도 행복합니다. 네. 예. 아 나온 거 지금 알고 있는 거 예, 같아요. 알고 있어요. 예. 아이고 아 정말 예쁘게 생겼네요. 예. 어머니랑 똑같이 생겼네요. 예, 아빠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예, 가족끼리 예. 오셔도 됩니다. 열려있거든요. 그럼요. 저렇게 웃는 모습이 똑같은 또 화목한 예. 가족의 모습을 보니까 예. 아, 부럽네요. 예. 네. 아, 많이 부러우신 것 같으세요. 예. 예. 아주 많이는 아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두 번째 경기 이제 조일창과 김태용 선수 이 대진이 이 매치업이 지금 잠시 후 펼쳐지게 되는데 네. 김태용 선수가 잘 나가다가 간간히 패배를 하는데 패배하면 종종 저그예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저그전 승률 자체는 5승 5패입니다. 뭐 그 김태용 선수의 명성에 걸맞는 예, 그런 승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전체 승률 자체가 김태용 선수가 높기 때문에 예, 확실히 에이스라는 명찰을 달기에는 충분한 이런 실력을 네. 보여주고 있기는 하죠. 그렇죠. 네, 이러는 와중에 만약에 또 조일장 선수에게 만약에 패배를 한다. 에이스라는 명찰을 달고 패배를 한다. 이러면 조일장 선수가 진짜 김태용 선수의 천적이구나 이런 얘기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과연 조일장 선수가 김태용 선수를 계속해서 잡아내게 될지 경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투혼에서 2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먼저 보면 7시 프로토스 김태용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태용 선수는 7시 경기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에 맞선 조일장 선수는 11시입니다. 3대1로 상대 전적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조일장 선수예요. 네. 저는 두 번째 경기에서 만났는데 SX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거든요. 분위기를 끊어줄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조일장이 해줘야죠. 그렇죠. 이 뭐
에이스 완장을 차고 있는 김태용 선수를 상대로 두 번째 세트에서 예전처럼 또 이 조일정 선수가 가뿐하게 만약에 잡아낸다. 이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이제 출전을 하는 3세트부터 출전하는 김구현, 김윤환 선수. 뭐 진정한 에이스 라인들이 힘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조일정 선수가 분위기 반전을 위해서는 김태용 선수를 이번 세트에서 잡아주는 게 정말 필요하죠. 그렇죠. 조일정 선수가 저그전과 프로토스전 페이스가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조일장 선수는 김태경 상대로 거의 뭐 압도적인 경기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지금은 김태경 선수가 정찰이 상당히 빠르고 원서치가 딱 이뤄지면서 일단 초반에는 김태경 선수에게 웃어주는 상황이 됐네요. 그렇죠. 프로브가 바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스포링풀 올리고 있는 조일장 선수. 프로브를 보자마자 그냥 바로 스포링풀 올려버리네요. 조일장 네. 선수. 자, 오늘 1세트 대결 도재욱 선수가 다크템플러를 이용해서 김동건 선수를 격파를 했고요. 이 두 번째 세트가 진행 중입니다. 오. 오. 네, 거의 빨간색. 오! 오! 자, 이거 잡히고 시작하면은 안 되거든요. 위험한데요. 미나를 찍고 예. 예. 오, 이거 거의 한 방 남아 3. 네, 3이에요. 2, 3 남았습니다. 잡히지 네. 못했다가 알고 있어요. 계속 보고 큰일나요. 있어요. 또 보고 있어요. HP가 바닥이 아니기 때문에 잡혀요. 대단합니다, 진짜. 예. 예. 대단합니다. 네, 김태용 선수의 가슴을 예, 후벼파는 기계가 아닌가 뭐 이런 얘기까지 이제 조일장 선수가 들었었던 것에 네. 대한 복수. 그렇죠. 네, 자신을 이기면서 최근에 이제 뭐 최근 경기에서도 이제 김태용 선수를 이기면서 조일장 선수가 김태용 선수에게 강하다라는 가슴 견제를 다 하면서 좀 뭐랄까 보복을 해주는 듯한 이런 모습이네요. 네, 저 초반부터 지금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는 김태용 선수예요. 조일장이 이길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 단 1%도 남겨주지 않기 위해서 네. 김태용 선수가 초반 타이타이 경기 운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김태용 선수가 아주 초반부터 잔인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태용 선수는요. 네. 네. 야, 앞마당. 파일럿 완성되기 전에 야. 취소하고, 최대한 앞마당. 야, 정우닉 나와서 달려들 때까지. 야 진짜. 벼르고 나왔는데요? 예, 확실하게 그런 게 좀 눈에 보이네요. 벼르고 나왔다라는 네. 게, 그 표현이 정확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렇죠. 자, 확실하게. 네. 자, 그동안의 상대 전적을 뒤엎어주겠다. 그런 각오로 지금 나온 김태경 선수예요. 아슬아슬하게 김태경이 이겼다. 이것도 김태경 선수 예.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렇죠, 안 되죠. 예. 정말 완벽하게 압도적으로 승리를 해야겠다 마음먹은 김태근 선수네요. 예. 네. 시작하면서 드론한 기 내주고 그 이후에 안마당 해처리까지 견제받았어요. 자, 밀고 아래쪽 내려가고 있는데 네. 자, 오는 것까지 지금 지켜보죠. 네, 프로브 서치 나가면서 상대방이 다른 곳에 분명히 여기에서는 다른 쪽 스타팅 안마당부터 먹고 심시티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본진까지 먹어가는 이런 플레이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타이밍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멀티를 안 하면은 올인성 플레이를 의심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올인성인지 아니면은 일반적인 오해 처리 운영인지 판정 내리기 위해서 지금 프로브가 나간 겁니다. 잘 돌려주고 있어요. 위쪽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서 아우 잘 빠져요. 네, 본진에서 할 거 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김태균 선수가 아주 뭐 집중력 있는 프로 컨트롤을 네. 보여주고 있네요. 네. 뭐 경기력은 김태균 선수 오늘 집중력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네. 조일장 선수도 기분 나쁘게, 다른 때보다 좀 기분 나쁘게 출발을 했을지라도 워낙 스킬 크루 운영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자원을 확보하고 해처리를 확보를 했을 때 뭐 그때의 승부는 김태용 선수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가 네.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능력 있는 선수예요. 그렇죠. 세 번째 해처리를 이제 한시 쪽에 올렸고요. 네. 아예 두 마리 정찰을 보내면서 김태경 선수가 확실하게 좀 보고 가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그렇죠. 아, 지금 빼주면서 다시 안마당 쪽 정찰하고 있는 김태경 네. 선수. 네. 저 오늘 집중력이 좋아요. 예. 뭐 지어져 있는 건물이라든가, 예. 네, 맞고. 야. 정찰 운도 지금 김태경 선수에게 많이 따라주고요. 예, 분위기 자체는 김태경 선수에게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확실히. 그렇죠. 드론 숫자 확인하고 안마당 가스도 없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적 해처리 김태경 선수가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네. 또 그런 식의 운영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김태경 선수가 그에 대한 대비가 정말 잘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계속해서 돌리면서 프로브를 돌리면서 뭐 가스도 올리고 거기다 스타게트까지 확보를 합니다. 네, 김태경은 아무런 트러블이 없어요 지금. 예. 예. 야, 이게 지금 이제 트러블이 생겼네요. 네, 여기서 한번 잡혔죠. 예, 그래도 이제 프로브 정찰이 야. 원활하게 된 편이기 때문에 예. 확실히 이제 김태용 선수가 마음 편하게 플레이하는 것은 맞습니다. 4분 네. 넘게 살아남았어요. 네. 네, 저글링 숫자나 이런 것들 다 파악했기 때문에 캐논 숫자가 더 늘어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질럿이 한번 찔러보려고 했는데 조일장 선수가 눈치를 채고 저글링을 다시 한번 안마당 쪽으로 예. 뺀 그런 모습은 조일장 선수도 지금 집중을 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프로브가 좀 천천히 잡혔으면 질럿이 한 발 더 이제 올라가면서 압박을 더 심하게 해줄 수도 있었는데 아이 구조물 때문에 네.
아, 가까스로. 가까스로 위쪽으로 예. 올라가고 네, 있어요. 네, 조회장 선수에게는 행운이죠. 예. 네. 뭐 저거 없었으면 드라곤이 충분히 잡을 수 있을 만한 위치였죠. 3회초를 올리고 지금 상대방은 스타게이트 아둔까지 확보를 합니다. 앞마당과 그리고 본진 쪽에서 계속 캐치하고 있어요. 공업도 돌려주고 있기 때문에 커세어 정찰 이후에 김태형 선수가 발업된 그리고 공업된 질럿이 뛰쳐나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네. 해철이 늘리죠. 자, 조유찬 선수. 자, 초반에 아니, 견제를 받았습니다만. 그렇죠. 아, 이번에 어. 끝까지 잡으려고? 어, 네. 야, 이 저울링 이용해서. 자, 오버러든 지금 살려냈습니다. 어떻게든 도망 잘 가야 돼요. 예, 물 위로, 그리고 이제 구조물 위로 아~ 도망가면서 드라곤에 잡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커세어가 나왔기 때문에 빠르게 네. 제거될 수밖에는 없겠고, 얼른 심시티를 구축을 해야 돼요. 결국 이제 공가롭 질럿이 뛰쳐나갈 수 있는 빌드이기 때문에, 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심시티가 정말 안티질럿 심시티라고 네. 부르죠. 요즘 최근 많이. 그렇죠. 예, 그런 어떤, 아, 심시티를 많이 해놔야 돼요. 공격 못 들어오게. 자, 확실하게 막아둬야 됩니다. 자, 입구 쪽에 해처리 하나 건설하면서 입구를 좁히고 있고요. 우회처리까지 완성이 됐는데 과연 김태경 선수의 발업된 질러, 공발업된 질러 타이밍에 조일장 선수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가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네. 압박을 한번 제대로 받을 것 같습니다. 출발 자체가 김태경 선수 쪽으로 많이 좋은 쪽으로 출발을 했기 때문에 투게이트에서 나오는 그 발업 질럿이라고 할지라도 분명히 압박을 받으면서 조일장 선수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어, 3기까지 잡히는 거는 조금 피해인데요. 네. 예, 빨리 와야죠. 예. 자, 하나 요격. 어, 아, 하나, 아, 하나 잡아주고요. 네. 어, 설마 이거 요격? 자, 3기까지 지금 잡아주고 있습니다만, 예, 타겟팅이 됐고요. 허세 2기가 잡히면 오히려 김태형 선수가 손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잘했죠. 지금 내려가고 있고. 자,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질러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을 하죠. 예, 끝까지 쭉 캐롯 위쪽으로 동선을 찍어놨기 때문에 예, 이 앞마당 쪽에서 스코지는 제거를 하게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예. 스코지가 따라가다가 질럿이 오는 걸 봤습니다. 그건 김태형 선수가 잘못된 거예요. 약간 좀 신경을 써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정찰을 당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한시 쪽으로 바로. 올라가고 있는 김태형 선수인데요. 성큰 하나. 네. 자, 스쿠다까지 됐고 아직 네. 공업은 안 됐습니다만 잠시 후면 공업 돼요. 예, 심시티가 야. 워낙 이거 뭐 견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투게이트웨이 상태에서 질럿을 후련하게 쓸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병력을 좀 압박을 해준다라는 차원에서 나가서 이런 식으로 한번 보여준 것 같고요. 네. 어, 한시 쪽까지는 11시 쪽에 심시티를 네. 잘 해놓고 있는 조정 선수예요. 파워드인데요. 괜찮지만 어, 아래쪽에 아래쪽 빈틀 좀 이럽 됐어. 이럽 공이럽. 예, 이럽 됐기 때문에 정원이 조금 부족하거든요. 드론으로. 예, 들어오지 못하게 커버를 해야 됩니다. 네. 자,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되는 김태형 선수 졸지함 나가야 되거든요. 뒤에 주는데요. 어, 들어갑니다. 드론 잡혀, 드론 네, 잡혀. 정원이 예. 다 잡히면서 라인 뚫렸습니다. 그렇죠. 정원이 석큰 두 개가 미리 완성된 것도 아니고 정원이 조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한시 쪽으로 먼저 모습을 보여주고 들어간 그 공격이었기 때문에 아, 아 조일장 선수가 압박을 공이럽 타이밍에 이렇게 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빈틀을 예. 만드네요. 네. 야, 한 타이밍만 정원이 이 정도 나와서 수비가 되어 있으면은 아, 조일장 선수가 오해 처리가 다 완성이 되면서 모든 체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예. 야, 그 타이밍에 김태훈 선수가 아주 와. 날카롭게 탱크 들어가네요. 네, 자, 소설 병력 이끌고 아래쪽으로 아래쪽을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가서 네. 드론까지 잡아주고요. 그렇죠. 뭐 이 질럿 때문에 경기가 끝나는 상황 여기까지는 당연히 안 나옵니다. 하지만 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는 견고하게 뭔가 아, 지금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상대방의 공격 때문에 아, 그 드론보다도 유닛을 덮어봐야 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후에 공격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은데 아, 위쪽에서 저글링들이 나왔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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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9시로 예. 달려가서 넥서스라도 취소를 지금 시켜줘야 되는데 김태경 선수 추가 질럿이 9시 지역으로 당도를 하면 충분히 수비를 해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저글링 한 종류로 지금 아, 뭐, 예. 어, 근데 이게 분명히 병력이 김태형 선수도 나와 있을 텐데요. 예. 네. 네. 아,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 가는데요. 네. 방금 전에 저글링 한기가 와서 여쪽 정찰이 됐습니다. 근데 김태형 선수가 그걸 몰랐나 보네요. 네. 네. 상대방 본진 안쪽에서 이제 질러 컨트롤 조금 뭐 이러고 있느라고. 네. 이 공격을 늦게 알아채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 넥서스가 안 깨졌고. 저그는 이제 드론을 한 타이밍 뽑은 이후에 공격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프로토스가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네. 게이트 쪽 지금 늘려주고 있는 김태형 선수. 네, 멀티를 김태형 선수가 빨리 한 것도 좋은 것인데 그 전에 피해까지 줬기 때문에 이건 김태형 선수가 많이 뭐 좋아진 상황이에요. 네. 자, 이쪽 한시 쪽으로 공격 가는 척 해주고 그 이후에 지금 뺐다가 바로 네. 11시 들어가서 어느 정도 데미지를 입혔거든요. 자, 위기관리용 뮤탈리스크인데요. 어, 이번에 뮤탈리스크입니다. 예, 뺄 수밖에 없어요, 뮤탈. 그렇죠. 이 위기관리용 뮤탈리스크인데 뭐 질러 계속해서 압박 주면서
하이템플러와 캐논이 배치가 돼 있고 드라곤까지 모아지는데 어느 정도 성공이 되고 컷에서 다시 모으네요. 네. 그러니까 뮤탈스크는 지금 이득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인데 만약에 지금 공격을 들어가지 않으면은 결국 질럿은 쫓아낼 수 있되 프로토스의 한방 한타 병력은 지금 쫓아내기 힘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단 말이죠. 자,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네. 아, 이 질럿들이 지금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곳에 지금 신경 써줘야 되는 조일장 선수예요. 네, 이제 드론은 충분히 조일장 선수가 다시 한번 충원을 해줬거든요. 이 상황을 유지한 상태에서 조일장 선수가 계속 이 뮤탈리스크로 피해주면서 뭐 하이브가 하고 이런 식으로 분명히 저그 입장에서도 운영을 해줄 수가 있긴 있어요. 하지만 김태훈 선수가 이미 테크가 다 완성이 돼서 네. 예, 충분히 템플러로 충분히 저 뮤탈리스크를 제압해줄 수 있고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질럿 계속해서 돌려주고 있고 조일장 선수는 뮤탈리스크를 모았습니다. 네. 이 뮤탈리스크가 상대방의 지상 압박 병력도 쫓아내야 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주력이라고 볼 수 있는 주력 중에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 하이템플러를 얼마나 요격하느냐에 따라서 이후의 경기상은 당연히 많이 달라집니다. 네. 예. 지금 드론은 어느 정도 생산했고 심시티가 다 잘 됐기 때문에 지상 돌파 당할 가능성은 없다. 그렇다면은 뮤탈리스크 컨트롤에 집중을 최대한 해야죠. 그렇죠. 네. 산타 피하고요. 네, 이렇게 테크가 다 올라가서 대비가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조일장 선수에게 문제예요. 오, 네. 오, 좀 빠지긴 네. 잘 빠졌습니다만. 네. 뮤탈리스크로 시간을 최대한 벌면서 조일장 선수가 하이브 제대로 완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미 1시까지는 다 조일장 선수가 그러니까 밥상까지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조일장 선수. 근데 시간을 벌어주느냐가 문제입니다. 네. 자, 스컬지를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해주면서 커세어를 견제해주고 있는데 자, 잡아주고요. 커세어가 지금 커세어 잘 잡았네요. 예, 스컬지 다수가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은 잘 했고요. 지금 네. 조일장 선수가 그렇죠. 드론까지 쭉 늘려주고 하이브테크 올리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예, 드론 쫙쫙 붙였기 때문에 이제 하이브만 올라가게 되면은 드라곤의 힘 빼면서 조일장 선수가 엄청난 많아요. 물량 보여줄 수 있죠. 어우, 쫙쫙 붙이네요. 예. 이후에 나오는 김태경 선수의 물량을 조일장 선수가 딱 한 번만 버텨내면은 그 이후에는 조일장 선수 네. 원하는 그린대로 또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네. 지금 이거거든요, 이거.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 공 2업까지 네. 하이브가 올라가기 이전 타이밍 하이브 테크의 병력이 나오기 이전 타이밍에 드라군과 하이템플러 그리고 질럿으로 밀고 들어오는 프로토스의 병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잡아먹느냐 이게 문제인데 자 김태용 선수도 서두르지 않네요 그냥 네 예. 자 6시 쪽으로 가서 아무래도 자 확장 공사 준비 중이고요 네 저거 아유, 되게 아쉽네요. 마나 어느 정도 채우는. 네. 템플러는 예. 데리고 나왔는데 다 잡혔어요. 김태균 선수가 적은 심시티가 약간 부담이 됐기 때문에 6시 멀티까지 하면서 좀 안정적으로 하자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졌었는데 그 타이밍에 템플러가 잡힌 거는 진짜 너무나 아쉬운 상황입니다. 네. 뮤탈스크가 활약을 충분하게 해줬고 하이템플러가 잡혔다고 그래도 이제 김태균 선수가 뭔가 타이밍을 하이템플러를 동반한 그러니까 멀티를 최대한 늦춰가면서 한타 띄워가지고 만약에 올라가다가 하이템플러가 잡혔으면 문제가 진짜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먹을 만큼 먹으면서 플레이를 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졌기 때문에 타이밍 유지의 플레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이템플러가 잡힌 건 되게 아쉬운데 이후를 기약하는 플레이를 그 김태웅 선수가 미리 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아직까지 완벽하게 뭐 조일장 선수가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그렇죠. 힘들어요. 크리에이터 스파이어와 예. 네이버 디팔러 마운드 거리 울타리스크 K번까지 뭐 강력한 하이테크 건물 세트 다 올리네요. 네. 그리고 이후에 가디언까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커세어가 잡혔기 때문에 충분히 난전해서 조일장 선수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위치예요. 네. 자, 저거를 보내주면서 6쪽 견제 한번 살짝 해주고 있는 조일장 선수. 네. 이건 사실 조일장 선수가 이 정도까지 템플러 내기. 네. 이제는 뭐 드라곤이 옆에서 후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는 잡더라도 사이렉스톰은 빼먹기는 빼먹더라도 뮤탈스케이 희생도 감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예, 무리하게 뚫지 않고 최대한 자신도 많이 먹은 상태에서 경기를 하겠다가 김태경의 테마네요 지금은. 네. 자 자신의 앞마당 아래쪽에서 바로 커세어가 지금 예, 모이고 있지 않은 템플러만으로 지금 잡아내야 되는 지금 입장이거든요. 커세어 네. 이것도 잡힐 수 있고요.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다카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예. 한번 걸려봐라요. 그 6시를 네.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다카카 플러스 리버까지 나와야 됩니다. 네. 네. 그렇죠. 그러면서 리버 리버에다가 질럿에다가 아칸에다가 뭐 그 커세어까지 정말 가스도 많이 먹고 자원도 많이 들어간 유닛을 원활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타이밍을 포기하고 자원을 선택한 게 김태균이거든요. 네. 네. 자, 가디언을 이용해서 견제 공격해주고 있고요. 네. 자, 곳곳에는 저글링. 자, 김태균 선수는 어떻게든 지금 위로 그냥 올라가 버리네요. 네. 이쪽에서 이쪽으로 병력들 다 불러 올리는 거죠 지금. 여기서 네. 이득 보면서 와, 유닛 좀 더 강력하게 하겠다라는 막아내요. 게 김태균입니다. 네. 지금 되게 많아요. 가디언을 한번 갔던 조일장 선수이기 때문에 저글링 부터가 아직 준비는 안 돼 있거든요. 네. 그 타이밍에 지금 드론 넣으십니다. 근데 네.
이게 지금 심시티가 너무 잘 되어 있고요. 저걸 계속 후속으로 찍어서 이 드라곤 위주기 때문에 여기 좀 막아줘야 됩니다. 와, 가디언까지 지금 사. 네, 맥스터. 맥스터가 걸렸습니다. 세 개는 안 걸려. 네 개 안 걸려. 네 개 안 걸렸어요. 예. 아. 질럿이 다 잡혔어요, 지금. 예. 그래서 저글링만 찍어도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웅 선수는 여기서 이건 김태웅 선수가 손해보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 계속 달려들고 있고요. 드라곤 숫자 드라곤 비율을 깨지는 거예요. 질럿이 다 잡혔을 때 이 병력을 다 빼서 리버하고 합류를 해서 싸워주는 그런 김태웅 선수의 플레이가 좀 필요했는데 일단 갔던 드라곤들은 이 드라곤들은 다 잡힐 수밖에 없겠네요. 네. 네. 자, 가디언을 이용해서 방어하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웃슛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는 조지장 선수예요. 예, 조금 어정쩡하게 어차피 들어갔었던 공격이었기 때문에 압박 정도로만 활용하고 최대한 자신의 멀티를 지키는 이런 플레이를 김태웅 선수가 지금 실패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태웅 선수의 전략의 중심은 유닛 조합도 아니고 멀티입니다, 사실. 네. 다수의 자원력으로 질런 악한, 그 다음에 리버까지 띄워야 되는데, 만약에 멀티가 상한다, 이러면 조일장이 이기는 거예요. 그렇죠. 울트라 나오면 워낙에 지금 잘 먹고 있거든요. 그럼 야구수까지 확장까지 하자면 조일장 먼저. 아, 그다음 커세어까지 지금 다 잡혔고, 뒤팔로! 플레이어까지 많이 뿌려지게 되면은, 그렇죠. 이 질럿 드라곤만으로는 상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울트라 나오면 사이럽이, 사이럽. 6시 확장이 지금 됐으면 조합이 지금 김태웅 선수가 더 플러스가 돼야 되거든요. 질럿의 악한에, 뭐, 다카 악한에, 그 다음에 리버까지. 이게 지금 조합이 돼서 상대방이 난전을 펼치지 못하도록. 이게 지금 저그가 디팔러까지 동원해서, 아, 만약에 난전을 펼치기 시작하면 멀티 하나 깨는 건 그건 순식간이거든요. 캐논이 네. 몇 개가 있든 간에 수원 뿌리고 저글링과 울트라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김태형 선수가 지금 조합은 리버까지 포함된, 그리고 커세어도 포함된, 이런 그 완전 무결한 조합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타트블까지 준비하고 있는 김태웅 선수입니다. 네. 이쪽을 노려보는 것 같은데 대비가 되어 있어요. 아, 뭐 깔끔해요. 네. 조일장 선수도 지금 자신감 붙었죠. 먹을 만큼 먹었고 업그레이드 쫙쫙 눌러주고 있고 그렇죠. 유닛 생산 지금 막 되고 있거든요. 울트라가 디팔러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고 있는데 예, 주력 병력 공격과 동시에 지금 견제를 같이 가겠다는 지금 생각인데 예. 조일장 선수가 지금 대비가 되어 있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조일장 선수가 12시 멀티를 너무나도 수월하게 먹었습니다. 김태웅 선수는 멀티를 예, 압박하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그래서 다크솜까지 펼치면서 지금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이렇게 기동력 있는 싸움을 조일장 선수가 해줄 수 있는 거죠. 병력이 지금 포토스 병력이 이쪽으로 다 와야 돼요. 그렇죠. 여기 스카지 지금 아, 이건 좀 아쉽는데 오버로드가 네. 오버로드가 오버로드가 이쪽에 네. 성분이 완전히 돼 있었거든요. 마침 오버로드가 딱 나왔어요. 딱 나왔고 뒤에 있었어요. 이쪽 깨야깁니다. 힘이 엇갈리는 예. 거예요. 어차피 김태웅 선수가 지금 있는 병력으로 어디 한 군데를 시원하게 뚫을 수가 없는데 멀티를 내주게 된다 이러면은 고민이 좀 되겠는데요. 김태웅은 김태웅 다시 예 김태웅 선수가 이런 식의 난전에서 견제가 좋기 때문에 조율장 선수가 미리 성 3개나 본진에 11시 본진에 준비가 되어 있었고 네. 다크 템플러가 한 개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멀티를 잃었기 때문에 지금 뚫으려고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건마저도 만약에 김태웅 선수 중심으로 토목성 해프닝으로 이게 끝나버린다. 그렇죠. 이러면 조일장에게 카드가 환경을 받는 거죠. 워낙에 지금 생산력을 개기 때문에 좀 워낙 잘 먹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못 뚫으면 네, 여기 못 뚫으면 진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김태웅 선수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김태웅 뚫고 올라가야 돼요. 뚫고 올라가야죠. 뚫고 올라가서 태프트리까지 전부 다 맞춰놔야 되는 게 지금 김태웅 선수 입장이에요. 주요 공격도 다 파괴해야 되거든요. 확장기지 나간다고 해도 지금 12시간 돌아가는 상황이에요. 예, 멀티를 잃은 이후의 공격이기 때문에 이 유닛마저 잃으면 곤란하거든요. 자, 위에서 옵니다. 예. 위에서도 오고 옆에서도 오고. 자, 공격 좋아요. 지금까지 예, 더 피해줄 수 있습니다. 여기 치고 예, 울트라가 지금 많이 나온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더 피해줄 수 있고 김태용도 와야죠. 예. 네. 지금은 안마당 쪽에서 병력 후보, 그러니까 팀원 병력이 계속 와서 본진까지 무너뜨려야 되는 게 김태경이에요. 그렇죠. 본진까지 악한 3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거든요. 네, 주요 건물들이 다 11시에 있기 때문에 여기만 파괴하게 되면 스턴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가 있으면은 그 좁은 그 입구를 조회장 선수가 파고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동 타격대가 또 움직이고요. 네, 그렇죠. 갑니다. 자, 양쪽으로 그 계속 병력 보내고 있고 리버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네. 여기 이런 식으로 잡고 있어.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악한 3개. 아, 강력하죠. 공사모 공사 방역돼 있으며 예, 그 아홉 확장 이기 내주면서 좀 지지부진했다면은 당연히 조일장이 이기는 그런 경기가 되는 건데 네, 네 한 번 참지 않고 본진 안쪽으로 올라가서 그냥 심시티 깨버리고 올라간 게 지금 엄청난 이득을 그렇죠. 주네요. 다시 한번 견제 들어가서 세수 파괴했고 템플러 템플러 사이비스톤까지 사이비스톤까지 여기 내려놓는다 내려놓는다 사이비스톤 야 경제 이게 김태경이에요. 다 잡았습니다. 미네랄 캠들어 김태경 스타 제대로 나오네요. 자, 지금 조일장 선수도 병력이 나와서 지금 11시 정리를 했고요. 네. 자, 앞마당과 지금 3시 정도를 잃은 이런 그 조일장 선수인데
본진에 완전하게 다 날아간 게 아니고 태크 건물이 어느 정도 지금 살아남았나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았네요. 이러면은 아 이제 안마나 확장 기지 하나 정도 아, 잃은 걸로 지금은 생각하고 이쪽 네. 확장 기지부터 깨는 그러니까 추가 확장 기지를 깨는데 만약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서 멀티 하나씩 더 늘려간다 이러면은 울트라의 힘으로 버틸 수 있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이젠 자원 싸움입니다. 네. 난전을 지금 해야 되는데 난전을 하면서 저글링과 디팔러 소스로 5시 멀티를 지금 깨야 되는데 네. 이 지금 커세어가 되게 문제입니다. 와, 이 커세어가 되게 성가세요 지금. 공격하면서 네. 커세어를 모았어요. 예, 저글링 울트라 쪽으로 게스를 몰아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스커지가 당연히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틈을 노린 난전 방지용 지금 커세어네요. 네. 난전 방지용 커세어. 인구수도 막히고 신경도 네. 쓰이고 조일장 선수가 집중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거 복구 못하게 지금 계속 견제를 해주고 있는 거야 김태경. 인구수가 막혀 병력이 안 나오고 그만큼 김태경이 견제가 있어 병력이 없는데요. 네 견제도 견제고 5시 멀티도 안정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이스톰. 병력 없으니까 그냥 뿌리기만 하면 됩니다. 아 조일장 아까... 선수에게 필요한 시간 아 사이스톰 시원하게 지져주네요. 예. 그러니까 울트라 쪽으로 가스를 몰아줄 타이밍에 스커지를 일부러 불러세우는 그러면서 울트라 공격은 멈칫하게 만들면서 네. 자신의 다섯을 그만큼 더 돌리는 아 김태용 선수의 아 이런 그 흐름 자체가 다음 수를 아 차단하는 이런 카드들이 굉장히 좋네요. 네, 네. 지금 당장 병력을 많이 뽑아서 견제를 가야 되고 흔들기를 해줘야 되는 조율장 선수인데 그동안에 네. 오버 뽑고 스콜지 뽑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몸 병력 가지고 아래쪽 내려가면 조율장 선수 예. 데미지를 입혀야 됩니다. 네. 확실하게 확장기를 날려버려야 돼요. 네. 그리고 리버까지 지금 대동된 병력이기 때문에 함부로 싸우기가 좀 어렵거든요. 질러 낙하네. 그리고 또 다크 테플러가 있기 때문에 옵저버가 끊긴 이 조일장 선수라면은 오버로드가 끊긴 네. 예, 조일장 선수라면 오버로드 대동될 때까지 예, 김태형 선수의 병력과 못 싸워요. 그렇죠. 네. 복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조일장 선수가 싸우면 안 되고 플레이그를 먼저 뿌려놓고 이후에 싸워줘야 됩니다. 그런 식의 조일장 선수의 움직임이 지금 나와야 돼요. 워낙 예. 지금 프로토스가 업그레이드도 잘 되어 있고 잘 먹고 잘 뽑고 있기 때문에 플레이그 없이는 못 이깁니다. 그렇죠. 5시 쪽까지 지금 원활하게 돌리고 있는 김태형 선수입니다. 예, 5시 그러니까 본진 쪽에 있는 그 프로토스의 병력들을 막으면서 막자마자 5시 쪽으로 달려갔어야 되는 게 조일장 선수인데 그 달려가는 동안에 태클이 걸렸어요. 커세어에 의해서.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주고 병력 조합이 이렇게나 돼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까 세기의 다카칸까지 보유하고 있는 김태경. 다카칸의 리버머 지금 다 있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마법윤이 이 디파일러를 활용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병력이에요. 네. 예. 먼저 뿌리고! 예. 여기서! 플레이그! 플레이그 한번 갑니다. 네. 자, 위치로 올라오는데. 자 어떻게 되는 지금 조일장 선수 입장에서 피드백. 자 상대의 병력도 잡아먹고 잘 뿌렸어요 지금 이 안에로. 예, 예 피드백 당하기 전에 이미 플레이그는 다 써놨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많은 유닛에 지금 저 플레이그가 묻어있는 이런 상황인데 아 문제는 조합이 질러 라칸의 리버까지 게다가 다크테플러까지 있어요. 드랍이네요 드랍. 네. 어차피 지금 정면 승부가 예, 정면 승부가 안 된다라고 조일장 선수가 생각을 하고 지금 흔들기로 승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좀 했네요. 네, 자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어떻게 되는지 막아내야 되는데 리버까지 보유하고 있어요. 아 순식간에 확장기지가 지금 날아가네요. 네, 본진 안쪽에다가 드랍 떨구면서 또 한시 쪽에서 병력 출발해서 5시 끊고 이러면서 적은 계속해서 해처리 늘리고 난전 펼치는 이런 식의 예, 그림이 계속 나와야 되고요. 김태용은 이 병력 가지고 이제 돌아오기는 약간 시간이 걸리니까 본진까지는 완벽하게 밀어야겠네요. 네. 자, 위쪽에서 지금 12시 쪽을 파괴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김태균 선수인데 네, 동시 타격이 돼야 되는데 조일장 선수 5시 멀티 지금 가야 되거든요. 네. 자, 옆쪽은 아주 성공적인 드랍이었고요. 자, 7시 쪽 들어가서 자, 시간 끌어주면서 주요 건물들을 파괴하고 있는 조일장 선수예요. 저분이 여기 조금만 더 추가해가지고 이쪽을 완전히 완파를 내야 조일장 선수가 역전을 낼 수가 있는 분인데 네, 네. 기지바꾸기 하고 있거든요. 아, 기지바꾸기를 하는 가운데 5시가 유지가 만약에 되고 11시를 깬 병력은 그대로 살아나오거든요. 네. 이 본진 안쪽에 테크트리 무너뜨린 건 좋은데 문제는 자신도 무너진다라는 거. 예, 그렇죠. 그리고 프로토스의 자원지를 끊지 못한다면 프로토스가 병력이 여기서 더 플러스 된다라는 거. 예. 이것 때문에 조일장이 힘든 거라는 5시는 겁니다. 5시는 지금 네. 게이트가 완성이 되고 있고요. 주요 건물도 여기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미래에 네. 대한 투자죠. 네, 캐논도 많고 게이트에도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템플러 어카이브까지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5시 쪽에. 네. 이쪽 멀티가, 이쪽 멀티가 조일장 선수가, 동시에 깨지 못했던 것이 지금 상당히 뼈 아프네요. 네, 울트라 케이버는 지금 한시 쪽에는 올렸습니다만, 자, 추가 건물 올리기 위해서는 하이브테크까지 다시 확보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이제 그 프로토스의 본진을 깼었던 병력들은 또 그대로 살아나오면서 6시든지 아니면은 뭐 5시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병력이 응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6시 확장 기지를 다크 소원과 함께 이제 밀어버리는 네. 예, 여기도 이제 테크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판단을 지금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게 가면서 또 들키기 때문에 김태훈 선수가 이제 수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조일장 선수가 예. 할 수 있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조일장 선수가 좋을 게 없으니까 예. 들어와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도 지금은 이 앞마당까지는 취소시킬 수 있다고 만약에 하더라도 5시 본지는 못 깨거든요. 네. 예. 자, 여기서 4시 쪽 파괴하고 자, 6시 반 쪽도 파괴를 했습니다. 네. 자, 이제는 주력 병력 간의 싸움을 통해서 조일장 선수의 병력을 가격할 필요가 김태형 선수에게 있습니다. 네. 이 병력 지금 노리고 내려오는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저 병력들이 주병력인데 사실 김태형 선수가 한시 앞마당 쪽으로 돌파를 시도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면 리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병력을 노리고 닥카칸으로 그냥, 메스터 여기서. 난리 납니다. 날아가다가 이거 오른쪽으로 걸렸다가는 타고 있는 거 다 잡혀요. 자,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드랍을 시도하고 있는, 네, 없어졌으면 당연히 이쪽이거든요. 없어졌으면. 예. 그리고 사이닉스톰이, 어느 정도 몇 발 장전된, 하이 템플러가 있기 때문에, 쉽사리 들어갔다가는, 너무 뻔하게 들어갔다가는, 그냥, 잡혀서 끝나고요. 네. 안 들어온다면, 김태형 선수가, 멀티 체크해줘야 됩니다. 3시, 네. 4시쯤 체크해주면서, 이쪽 지역은 질럿 몇 개만 보내도 깰 수 있는 지역이에요. 네. 예. 조일장 선수도 섣부르게 6시를 깨면은 당연히 좋죠. 그런데 그러지 못할 거라면은 센터 쪽에다가 내려놓고 실제적으로 김태용 선수가 자신의 앞마당 쪽, 그러니까 한시 앞마당 쪽으로 왔을 때 병력을 앞뒤에서 싸먹는 이런 그림을 만들어주는 게 가장 최선입니다, 지금은. 네, 그렇죠. 예. 자, 울트라 리스크 케이번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네. 자, 자원은 지금 한시 쪽과 그리고 앞쪽이에요. 네. 저 3시 멀티는 김태경 선수가 신경을 못 써주고 있고, 어떻게 됐든 지금 주력 병력은 내가 앞서기 때문에, 훨씬 더 질이 좋기 때문에, 5시 앞마당까지만 확보하면서 안정적으로 하자. 5점 봤어요. 맨 처음 올라갑니다. 올라갑니다. 한번 걸리면 한타 걸리게 되면은, 네. 병력 싹 다 잡히는 거예요. 러시를 갔던 병력도 고스란히 회수를 해서 싸워야 되는 조일장 선수입니다, 지금. 네. 야, 이거 뭐, 양 선수 스타팅 포인트가 11시랑 7시인데, 네, 바뀌었어요. 1시, 5시 됐습니다. 예, 본가들을 다 잃었죠, 지금은. 그렇죠. 예. 정말 그만큼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본진들을 날리고 하는 싸움인데 다시 시작이에요. 예, 프로토스가 5시 앞마당을 먹기 시작을 하면은 지금 테크트리는 어쨌든 완전히 다물어진 건 아니에요. 왜냐면 6시에 있기 때문에 템플 어카이브랑 뭐 이런 것들이 네. 네. 게이트만 지으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을 줘선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려가네요. 네. 갑니다. 오른쪽으로 갑니다. 예. 서로 이 확장기지 지금 비바꾸기 하고 있어요. 스톰이 지금 또 잘 떨어졌고 리버. 이런 식으로 5시 앞마당 돌리면서 김태균 선수 일어나는 적의 추가 멀티만 제거해주면 됩니다. 네. 자, 상대적으로 이쪽에는 병력이 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네. 쉽사리 올라갈 수 없습니다만 유니섹 집이 조합이 지금 프로토스가 너무 좋아요. 네. 지금 갖출 수 있는 최강의 유닛 조합을 갖추고 있는 김태경 선수예요. 예. 질럿의 아칸의 하이 템플러의 다크 템플러의 다크 아칸의 리버. 네. 뭐 여기까지 지금 다 있는 그 유닛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정면 대결하면 안 돼요. 예, 그렇죠. 도망다니면서 싸워야 되는데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고 멀티를 또 깨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가 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는 안마랑 5시 안마랑 쪽에 넥서스 소환하고 추가 확장만 그냥 가서 톡톡 끌어주면 됩니다. 네. 자, 치면서 위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김태균 선수. 네, 디파일러를 지금 뽑아서 조일장 선수는 또 그와 같은 플레이가 나와야 되는데 아예 지금 없습니다. 하이브가 완성이 아직도 아까 저기 깨진 이후에 안 된 상태고 디파일러 마인드를 질 수가 없는 입장이라면은 그렇죠. 되게 힘들어진 거죠, 조일장 선수. 네, 힘드는 또 올리고 다시 하이브 테크 확보한 다음에 올려야 됩니다. 예, 이 적을 지금으로 난전이 안 돼요. 리버 둘이 또 수송장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하이템플러도 있거든요. 예. 네. 이 멀티가 돌아간다는 것은 조일장 선수에게 너무나 지금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12시 쪽도 밀어버리고 네. 다시 아래쪽 내려오고 있는 김태균 선수인데요. 예, 심시티 깨네요. 이제 총출격하겠다라는 예.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결국 시간 줘서 5시 앞마당 돌아가면은 이 병력도 무서운데 어떻게 이기라는 거냐라고 그렇죠. 스스로에게 반문한 겁니다. 이거 맨스트롬 조심해야 돼요. 디파일러가 없습니다. 예, 최대한 뭉쳐서 지금 싸워야 되는데 각격 역파 된다라면 조일장 선수가 싸움도 못해봅니다. 그렇죠. 맨스트롬 조심해야 됩니다. 좁은 구역에서 붓기가 겁나요 지금은. 자, 오나요. 이거 진짜 맨스트롬 한번 걸리게 되면은 자, 순식간에 다 하면 예. 멈춰버리거든요. 여기다 맨스트롬 울트라가 싸우지도 못하고 네. 맞습니다. 맨스톱 다시 한번 자 맨스톱 가방을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자 HP는 바닥이었는데 그쪽에 울트라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걸 또 다 잡아먹었네요. 이 병력을 가지고 가서 여기 깨야 예, 됩니다. 예. 지금 이걸 가지고 내려가서 깨야 예. 되는데 울트라 지금 많이 다쳤어요. 예. 그렇죠. 체력은 바닥인데 결국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에 네. 이 힘을 가지고 내려와서 5시를 깨야 돼요. 개팔러가 아쉽네요. 시간이 없거든요. 자원이 네. 없기 때문에 시간이 없거든요. 5시 쪽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순간 어마어마한 물량이 터져나와요. 네. 6개 늘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멀티도 다 보고 있고 어차피 네. 지금 깰 수가 없는 상황이면 조일장 선수가 후반을 네. 지금 도모하고 있는데
김태균 선수가 5시 앞마당만 폭발하게 되면 그와 같은 병력이 또 나옵니다. 예. 대팔로 마운드 다시 올리고 있는 졸작 선수예요. 야, 울트라가 양은 진짜 많은데 예. HP가 바닥이라서 타이밍을 또 어쨌든 내줘야 되는 이게 지금 그렇죠. 그냥 갔다가 만약에 리버 둘 그리고 사이렉스톰에 한 번 더 찜질 당하면 그냥 다 녹아버리는 거거든요. 네, 예. 메스톰에 한 두 방 정도 제대로 맞은 울트라예요. 그렇죠. 네. 주력 병력은 진짜 다 잡았는데 싸우고 나니까 체력이 너무 많이 빠져서 5시를 못 깬다라는 거. 네. 이게 지금 상황은 다릅니다만, 유닛 조합은 다릅니다만, 아까와 좀 비슷한 게 뭐냐면은, 본진 병력을 잡아냈는데, 커세어 때문에 5시를 못 깬 거. 네. 이거는 약간 좀 그 구성이 약간 좀 비슷하거든요. 상황 네. 구성이 아까는 리버가 없었고 지금은 리버가 있습니다. 네. 네, 훨씬 더 김태균 선수의 강력한 그런 병력일 수가 있는데 네, 9시 쪽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김태균 선수인데 지금 네. 봤어요 조율장이 최대한 넓은 위치에서 조율장 선수가 잡아먹고 멀티 다 지켜내야지만 네. 그렇죠. 무조건 지켜야 돼 이쪽은요. 예, 이쪽을 만약에 지키면서 프로토스 병력 한 번 더 잡아먹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빨리 한 방이 되게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스캐럿 한 방에 원샷 원킬 울트라가 겉모습은 이게 울트라인데 지금 장갑 상태가 너무나 약합니다. 예. 자 여기서 손을 치우면서 상전하고 있습니다만 뒤쪽에 받치고 있는 병력들이 주력 병력 간에 교전은 안 되고 그렇다고 이 병력을 빼서 여기를 깰 수 있느냐 그것도 의문이거든요. 다 불러보려고 있어요. 예. 근데 지금 조율장 선수가 가만히 있으면 또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병력 몰아서 내려오는 건데 조율장이 지금 자원이 위쪽에 다 떨어졌습니다. 조율장 선수가요. 이 한시 본진 그다음에 안마당 쪽 미네랄 덩이가 거의 없거든요. 없어요. 끝났어요. 예, 추가 확장도 지금 성공을 못했기 때문에 이걸로 싸워야 되는데 예. 자, 싸우려고 가네요. 디팔러. 네, 디팔러. 자, 확장 프로토스 병력 돌아오거든요, 지금. 자, 여기서 다크선 탈출 들어왔는데 피드백 자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안 잡히고요. 네, 네. 아칸도 있고 또 캐논도 앞에서 뒤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병력이 지금 돌아왔습니다. 리버도 있고요. 빠지네요. 네, 결국 빠지면은 이 병력 가지고 이 병력과 자신의 안마당 쪽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은 김태형이 최대한 모아서 나갈 수 있기 예. 때문에 당연히 김태형이 또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할부가 깨질 때 디팔라 만드로 복구를 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졸장 선수는 진짜 밀리적인 힘으로만 싸울 수밖에 없었고 마법 유닛은 김태균 선수가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조율장 선수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김태균 선수가 병력 질이 훨씬 높은 거죠. 네. 아쉽네요. 이거 되게 아쉽네요. 예. 못했습니다. 물론 뭐 리버를 잡는다고 해도 다른 병력이 워낙 많기 때문에 도망 다녀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잡겠는데요. 셔틀 내리네요. 셔틀을 잡았는데 리버는 못 잡았어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는 네. 플레이하고 있는 조율장 선수인데 김태균 선수가 지금 잡은 상황이 좋아요. 아 유닛 구성이 아까보다 더 좋아졌죠. 다크하크는 두 기고요. 리버에 걸렸어요. 걸리기만 메스톰 하나만 잡았는데요. 그만큼 지금 김태균 선수가 워낙 잡은 상황에서 앞서가기 때문에 조율장 선수 저게 마지막 병력이거든요. 야. 그렇죠. 리버 이용해서 위쪽에 있는 해처리까지 걷어내고 있는 김태균 선수예요. 조율장에 진짜 프로토스의 병력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잡아먹는 뚝심도 대단한데 조율장 선수의 타이밍을 중요 위기 때마다 조율장 선수의 타이밍을 뺏는 카드들 예를 들어 아까는 커세요. 조금 전에는 멜스트롬 뭐 이런 식의 그 이후에 한 번 유닛이 대규모로 소비가 된 이후에 상대방의 공격을 저지하는 하나의 수가 굉장히 좋네요. 김태훈 선수가. 네. 김태훈 선수가 밀고 일조로 올라갑니다. 다시 한 병력 갇혔거든요. 예. 블레이크 맞아도는 무시하위로 쫙쫙 올라가는 네, 거예요. 이거 갇혔던 제재 프로토스의 제명왕을 자 오늘 경기 확실하게 보여주네요. 야, 근데 김태웅 선수도 경기가 끝나서 혀를 내두르고 나갑니다. 그 정도로 조율장 선수의 뚝심 그리고 이제 스태미나 이런 것들이 좋았다는 얘기가 될 수 있겠는데 그래도 네. 김태웅 선수가 경기 중간중간에 진짜 기가 막힌 플레이를 한 번씩 보여줬죠. 그렇죠. 저그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시간 끌기용 커세요. 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의 역습을 허용하지 않는 멜스톰과 사이닉스톰의 체력 뺏기 그렇죠. 이런 것들이 제대로 터졌기 때문에 조율장 선수의 뚝심을 막았습니다. 네. 견제하고 묶어두고 잡아두고 그 이어 확장하고 병력마다 밀어붙이고 김태용 선수 오늘 경기에 졸장 선수 남아냈습니다. 힘든 싸움이었어요. 네, 2009년 1월 그때 졸장 선수가 김태용 선수에게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 이후로 김태용 선수가 단 한 번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었는데 네. 무려 10개월이 넘는 시간을 김태용 선수가 고뇌를 하다가 결국 네, 김태용 선수의 승리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거의 1년 만에 승리 따내고 있는 김태용 선수 무너진 자존심을 좀 세우고 있죠. 네. 그렇죠. 네. 정말 저보다 잘하는 김태용 선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독 한 선수에만 약했던 김태형 정말 그동안 마음고생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죠. 10개월 만에 김태형 선수가 깨버린 겁니다. 네, 그렇다.
이 이한태 경기 김태용 선수가 1승을 추가해서 SK타이거즈 T1이 지금 2대5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텍스 오늘 경기 내줘서는 안 되거든요. 어떻게든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오늘까지 무너지게 되면 3연패예요. 자, 세 번째 경기에서 김구현 선수가 맞추고 있는데 상대는 박지혁 선수. 김구현이 박지혁 선수 잡아주지 못하면 끝나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경기에서 과연 김구현 선수가 승리 따낼 수 있을지. 2세트 경기에 김태용 선수, 조지창 선수를 완벽하게 마지막까지 집중을 해주면서 잡아줬어요. 네, 첫 번째 가디언에 막히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일단 김태용 선수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예전에 진짜 잘할 때와 비교를 했을 때 뭐 이게 이 경기가 정말 깔끔했다 이렇게 설명드리긴 좀 어려운데 중간중간에 어떤 그 적의 종족적 그 습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듯한 이런 시간 끌기가 한 두 번 정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두 번 정도 연출이 됐었고요. 그게 아마 승리의 원동력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있고 이 정도 병력의 프로토스가 오면은 진짜 이 주력 병력간의 교전에서 절대 저가 이길 수가 없는데 이 저그 이신스키가 진짜 대박이네요. 네. 들어가지고 이거 밖에서부터 쓰면 다 죽는 거야 저거 병력들은. 근데 그 심스틸을 이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조회장 선수가 초반에 뭐 질러 난입기 당하면서 피해를 엄청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질럿들이 아무 역할을 못하는 진짜 안티딜러 심시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그 심시티가 돼 있었기 때문에 질럿이 먼저 녹았고 그 이후에 드라곤이 순차적으로 녹으면서 적에게 그만큼의 어떤 자원수급을 허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회장 선수도 힘이 생긴 거죠 여기서부터. 네. 자, 이거 이제 투로 뚫고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여기서 서로 대박구기가 네. 펼쳐졌었죠. 아우시버티가 날아가는 그 상황에 김태용 선수가 병력을 다 이끌고 이쪽 지역을 뚫어 온 건데, 만약 이게 안 뚫리고 졸장 선수가 앞마당 위치가 됐으면 이거 김태용 선수가 진 겁니다. 네. 근데 여기 뚫고 올라가서 피해를 계속 줬기 때문에 김태용 선수가 네, 확실한 승리부터 보장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예. 그러는 와중에 이제 한시적으로 결국 올라가서 이 병력들이 테크를 다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자신의 멀티를 내주고 간 공격이었고 태시와 앞마당을 깨긴 했습니다만은 이 병력들이 테크트를 다 못 무너뜨렸기 때문에 적의 이후의 역습에 멀티 하나가 더 깨진다면 프로토스가 키워질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네. 이 한시 쪽에서 시간을 잘 끌어주면서 이쪽 확장기지도 깼고 그 이후에 병력들이 어느 정도 소진이 됐을 때 허세어가 출동을 하면서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저글링 울트라가 자신의 멀티 쪽으로 오지 못하게 그렇죠. 만들었다는 거 이게 김태용 선수가 오늘 되게 잘한 부분이란 네.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상 병력으로 계속 몰아치다가 네. 투세를 준비했어요. 이쪽 쪽 센스 되게 좋았죠. 만약에 이쪽 병력이 되게 빠르게 정리가 됐으면 병력을 모아서 5시 갔을 겁니다. 김태용 선수의 방어 병력 완전히 구축되기 전에 네. 근데 11시 시간을 너무나 많이 끌어줬고 이 커세어가 네. 연타로 들어가서 활약을 또 해줬기 때문에 조일장 선수가 러시를 갈 수 있었던 타이밍을 잃어버렸어요. 네. 네. 시간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분명히 조일장 선수도 손해를 안 본 게 아닌데 그리고 상대방이 멀티를 더 할 게 분명한데 그렇다면 공격을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병력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커세어 때문에 못 갑니다. 커세어 때문에 오버로드가 끊기면 밑에 다크템플러가 있을 게 분명하기 때문에 멀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썰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라는 걸 조일장 선수가 알거든요. 그래서 네. 유닛이 뭉쳐만 있을 뿐 5시 확장기지를 완벽하게 밀기 위한 이런 공격을 시도를 못합니다. 그렇죠. 예. 이 커세어로 시간 계속 끌어주면서 또 한방 명령 다시 모았어요. 네. 아 여기서 모아서 또 이제 밀어붙입니다. 기지가 지금 바뀐 상황인데 김태균 선수는 자원줄을 확보하고 자원체증을 하고 있고 자 조일장 선수 그러지 못했죠. 네. 5시 앞마당 그래도 계속 견제해주면서 이 병력 잡아먹고 5시 앞마당 안 내주고 내가 멀티 하나만 더 돌려도 분명히 자신 있다 뭐 이런 생각도 조일장 선수 아마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결국 이제 한 방의 파워를 막지를 못했죠. 네. 자 9시에 올린 헬처리가 또 무력하게 무너지는 바람에 네. 역전 발판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어요. 네, 조일장 선수는 저글링과 울트라밖에 없었죠. 만약에 디파일러가 있었던 상황이라면 이쪽 쪽에 플래그 뿌려주면서 훨씬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붙었는데도 베스트는 그렇게 맞고 템플러 사이버스톤도 그렇게 네. 맞았는데 결국 저그병력이 이겼습니다. 만약에 여기 디파일러 다크섬 있고 플래그 있었으면 훨씬 더 그렇죠. 조일장 선수가 더 깔끔한 공격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그가 무너졌기 네. 때문에 완벽하게 걷어내지 못했어요. 그 김태용 선수의 멀티 본질을 정리했었던 병력이 그대로 살아남아와서 붙어서 싸워서 이겼어요. 결과적으로는 이겼다라는 통지표를 저그가 유리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통지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맨스트롬 사이언스톰 콤보 때문에 체력이 바닥이에요. 그래서 공격을 또 못 간 겁니다. 여기에서 시간을 뺏기면서 5시 확장기지 앞마당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지금 사실 저글링 그리고 이제 다크스웜 뿌려지면서 들어갔으면 뚫을 수 있었을 상황이었거든요. 울트라가 체력만 많았다면은 네.
자, 이렇게 2세트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김태용 선수 승리를 따냈고, 자, 이번에 세 번째 경기 박지혁 선수 추격하는데, 김구현만 잡아주면 오늘 3대 0으로 1승 달성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김구현 선수는 이렇게 안전부리 끊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김구현도 엑텍스온의 프로토스 에이스거든요. 그렇죠. 역전의 발판, 기동 역할을 이번 경기에 확실하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잠시 후에 세 번째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